한마디 남긴다. 네 글자 딱 적어주셨어요. 금상첨화. 시간도 돈도 여러분 절약하고 싶으시죠? 그럼 백호쌤한테 오시면 됩니다. 수험생들에게 지금 1초 아까운데 고민할 시간이 어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연구TV에서 활동 중인 유디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연구TV에서도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단독 MC를 맡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그러면 왜 왔느냐, 저도 학생 때 메가스터디로 공부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중에서도 생명과학 선생님인 백호 선생님의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백호쌤은 수강평이 정말 많이 등록되는 선생님으로 유명하신데 오늘 백호쌤을 대신해서 수강평들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백호쌤의 강의를 듣고 올해 수능을 봐서 명문대에 입학하신 똑똑하신 멋지신 엘리트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는 금교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치의학과에 다니고 있는 김준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호쌤 학기 후배 한양대학교 의예과에 다니고 있는 이하영이라고 합니다. 네, 다들 만나서 너무 일단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 생명과학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되실 만한 이야기들을 이제 알차게 아주 쏙쏙 담아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수강평을 읽기에 앞서서 백호쌤이 누구이신지부터 알아봐야 하겠죠?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기억이 새록새록 저도 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인사 영상도 있는데 저희 함께 인사 영상 한번 봐볼까요? 이를 본 백호가 다가갑니다. 그렇게 마구 오면 안 돼. 이해 없는 암기는 금방 잊어버려요. 선생님이 되게 열심히 촬영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우참 체인지에 도전하시는 건가? 갈수록 발전하시는 것 같아요. 소개 영상이 막 해마다 더 재밌어요. 백호쌤으로 말할 것 같으면 메가스터디 생명과학 1위 명실상부한 수능 생명과학의 대표 선생님이 아니실까. 백호 선생님이 제일 유명하다고 1위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심리도 들었는데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 맞죠, 맞죠. 오, 약간 되게 믿음직스러운 발언이었어요. 이제 한번 커리큘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섬계원, 상크스, 올바원. 자, 모르는 분을 위해서 한번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해볼 텐데요. 섬계화는 섬세한 개념 완성반으로 백호쌤의 시그니처 강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섬세하게 전반적인 개념을 싹 다 알려주신다면 스계화는 스피드 개념 완성반으로 모든 개념과 스킬을 축약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강의라고 보면 돼요. 상크스는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인데 저도 수능 공부할 때 진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강좌도 기억합니다. 섬계환이나 스계환으로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다진 다음 신유형이나 고난도 문제, 여러분이 고를 때리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30분 안에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강좌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끝났다. 그럼 또 우리 한 복습 한번 해야 되잖아요. 제가 책까지 가져왔네요, 오늘. 와, 인정. 준비성! 올바원은 All Bio in One이라는 문제풀이 강좌입니다. 섬계환, 상크스로 개념부터 스킬 연습을 꼼꼼히 진행한 후에 선생님 연구실에서 직접 제작하신 고난도 문제로 실전에서 활용하는 연습과 함께 생명과 기출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강좌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게 수강평을 보려고 모인 거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강평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수강생들이 남긴 수강평으로 쌤들과 학생분들이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수강평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한마디 남긴다. 금상첨화. 금상첨화라는 단어가 백호쌤의 강의를 사실 완벽하게 표현한 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진짜 영혼이 통했나 싶을 정도로 공감이 갔던 수강평이 있었는데 문제풀이를 듣다가 무릎을 탁 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말 들읍니다. 저만 해도 백호쌤 상크스 강좌 듣고 현역 시절에 모평에서 만년 3등급이었다가 수능에서 1등급을 100분이 98등급이요 1등급을 받았었습니다. 수험생은 진짜 1분 1초가 아까워요. 고민하시지 마세요. 백호쌤한테 오시면 됩니다. 그래, 수험생들에게 지금 1초 아까운데 고민할 시간이 어딨어. 사실 저도 이제 현역 때 그 수많은 백호쌤들의 팬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올해 특히 백호쌤 팬이 더 늘었대요. 여러분 혹시 그 이유를 아세요? 알죠. 탱크 20번 오류. 그쵸, 그런 습관이 있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백호쌤이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2022학년도 수능에서 생투 20번 문제를 한번 영상에서 다뤄주셨어요. 완전하지 않죠, 문제가. 음수가 나오는데 개체수가. 참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때 저도 이제 뉴스로 기사들로 이 올 문제를 접하고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사실 20번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킬러 문제로 생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되게 시간을 많이 쏟는 문제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도 수강평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저희들 대신 억울함을 토로해 주시고 비판해 주시는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많은 수강생들이 백호쌤의 한마디 덕분에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저도 괜히 평가원과 싸우는 그런 입장에 서서 그렇게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생투라는 과목 자체가 응시 학생 수가 많지 않고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목소리를 내주셔가지고 학생분들이, 수강생분들이 좀 더 감명 깊게 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2, 3학년도 수능에서는 진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호쌤에게 되게 좋은 말만 해주신 수강평들도 정말 많았지만 혹평들도 조금 있었어요. 이제 좋은 교재와 좋은 학습 자료가 마련된 강의입니다. 그런데 장점이자 단점은 너무 간결하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심화된 문제들이 대다수인데 한번 이해가 안 된 부분은 몇 번이고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좋은 강의지만 아쉽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셨어요. 사실 근데 개념은 한번 학습하더라도 당연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런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학습법이 있으실까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께 따로 질문하는 게 저는 제일 빠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사실 시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그쵸. 연구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왜 이 풀이법을 써야만 하는 건가? 다른 풀이법을 쓸 수는 없는 건가? 그런 심오한 학습법은 여러분 대학 가셔서 해도 됩니다. 무조건 선생님께 먼저 질문을 하고 왜 이렇게만 풀어야 하나요? 이렇게 푸면 왜 안 되나요? 선생님께서는 우리들보다 더 잘 아실 거고 그쵸. 더 친절한 풀이법을 제시해 주실 겁니다. 근데 진짜 공감이 되는 게 그 질문하면 답변 피드백이 굉장히 빨리 와요. 이렇게 몇 번을 돌려봐도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바로 질문하는 거 추천. 자, 다른 수강평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베라 그런지 강의 말대로 중단원 끝나고 바로 진도를 맞춰서 기출을 푸는데 단원 통합형 문제들은 패스하게 되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노베인 학생들이 다 약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법한 것 같은데 이제 생명과학을 처음 공부할 때 활용했던 이제 본인들만의 공부 팁이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개념을 잘 모르니까 무조건 백지 복습, 최대한 다 외우자 이런 마인드로 개념을 샅샅이 읽어봤고요. 그리고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개념을 다시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학습법 같은 게 그 백호쌤 교재 중에 완전 백지로 된 맞아요. 서브 교재 오잖아요. 정말 백호쌤의 가르침대로 공부를 하셨네요. 생명과학을 처음 공부했을 때는 저는 백호쌤이 개념 완성 노트에다가 이제 항상 필기를 이렇게 모아서 하는데 단권화? 네, 단권화 해가지고 개념 같은 거 이렇게 채울 때 제가 추가하고 싶은 거는 그 부분에 맞춰서 필기를 하고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넘겨보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자주 복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수강평을 볼까요? 한 달 만에 3등급 상승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아영 씨랑 되게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9편 캐스트 보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맛보기 해보고 올바운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규모 5등급에서 신무 44점, 2등급을 달성했습니다. 네, 저 심정 이해가죠. 네, 진짜 이해갑니다. 진짜 수능 때를 제외하고는 1등급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진짜요? 그리고 사실 저렇게 등급이 안 나올 때 다들 하는 생각이 이거죠. 포기하고 싶다. 맞죠. 어차피 수능은 결과가 나오지만 그 결과 이전에는 전부 다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6평도 과정이고 9평도 과정이고 결국에 다 과정이니까 점수를 보지 말고 그 점수를 어떻게 얻었는지 그 과정에 더 초점을 다들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있는 말씀 하셔가지고 진짜 와, 그 전까지는 다 과정이다. 어떤 과목이든 사실 그 안 오르는 구간 있잖아요. 슬럼프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들 슬럼프 왔을 때 자기만 약간 극복 팁? 그런 게 있었던 분들이 계실까요? 공부 시간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평소에 공부 시간의 뭐 절반이든 3분의 2 정도든 그렇게 공부 시간을 줄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체력 회복 이런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수강평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 3 모의고사 너무 어려워요. 풀다가 제 생명과학 인생에 대해 심각하게 고찰하게 된달까? 문제는 좋은 것 같은데 제 자신감이 탭댄스 추다가 날라버려가지고요. 슬퍼서 하소연하고 싶어서 써봤어요. 너무 귀엽다 이거. 백호쌤 봉투 모의고사가 좀 많이 어렵긴 하죠. 저도 9월 5평 때 문제를 풀면서
신유형이 나와서 페이스가 말려서 제대로 문제를 못 풀었는데 그 이후 백호쌤의 모의고사로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했어요. 진짜 모의고사는 정말 다양한 난이도로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공부하시는 분들의 파가 갈리거든요. 쉬운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이렇게 좀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낫다 파가 있고, 아니다, 잘 못 풀어도 고난도 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전자랑 후자 중에 어떤 파이신지? 저는 세 번째. 둘 다 골고루 하는 게 좋다. 사실 이게 제일 정답이에요. 이게 맞는 처음에는 고난도 위주로 킬러 문제를 많이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거 위주만 공부를 했더니 또 개념에서 나가는 문제들도 있고 뭐 킬러를 막 몇 분씩 투자해서 결국 풀어냈는데 개념에서 막 쉽게 틀려버리면 너무 억울하니까, 그래서 개념 문제도 이렇게 열심히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3번 인정. 오케이.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2번을 선택했는데 생명과학 수능은 쉬울 리가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항상 점점 문제가 어렵게 나왔고 계속 문제를 풀 수 있는 스킬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렇게 훈련을 해야지만 실박한 상황에서도 어려움 없이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진짜 듣고 이거 보시는 분들이 되게 수많은 팁들을 얻어가실 것 같은 답변들 많이 들었네요. 자, 생명과학에서 난 고득점을 받아야 한다 하려면은 백호쌤이 알려주시는 이제 다양한 스킬들, 킬러 문제들은 스킬이 중요하잖아요. 그걸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수강생분들이 꽤 많았어요. 6평을 보고 든 생각은 다름 아닌 망했다 였습니다. 저는 상크스를 복습하고 또 복습을 해서 스킬을 체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9평에서는 42점으로 2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려 15점이 오르셨어요. 근데 수학이 아닌데도 이 생명과학도 이렇게 스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필요하죠. 맞아요, 맞아요. 필요합니다. 27분 안에 다 풀어야 되는데 이 개념형 문제에서 시간을 확 단축해야지 추론형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스킬을 꼭 필수적으로 암기하거나 아니면 써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은 백호 선생님께서 뭔가 스킬로 정리하기는 애매한데 그 문제에만 적용되는 여러 가지 풀이법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어요. 저는 그런 것까지도 따로 모아서 정리를 해서 수능 전에 공부를 하고, 백호쌤 여러 스킬 중에서 가계도나 뭐 비분리 이런 최고난도 수능 문제로 출제되는 그런 거에 관련된 스킬도 좋긴 하지만 실전에서 그런 거는 못 풀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더 중요한 스킬은 흥분의 전도나 근수축이나 핵형 분석, 오히려 그런 걸 탄탄하게 다져두는 것도 시간 단축에 도움이 많이 돼서 항상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스킬이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우리가 수능에서 이제 겪는 거는 문제를 풀어내느냐 아느냐가 아니라 30분 안에 풀어내느냐라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스킬이 있으면 좋다라는 입장이기는 해요. 또 교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교재에 관련된 수강평들을 읽어볼 건데 이 수강평을 한번 준수님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을 문제로 풀고 나면 자기가 다 아는 줄 알고 그 부분을 넘겨짚습니다. 이럴 때 까불지 말고 미니 스킬부 한 번 딱 봐주면 상크스 완강할 때까지 앞에 했던 거 안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괜히 귀찮다고 이 과정을 안 하다가 상크스를 두 번 들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읽어주신 수강평처럼 강좌 수강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교재를 또 잘 활용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어떻게 교재를 활용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개념 강좌를 들을 시간이 없어서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수능을, 그래서 올바원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먼저 처음에는 푸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푼 다음에 모르는 게 있으면 그때 이제 백호쌤 강좌를 들으면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 채워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강조하고 싶은, 제가 아까 개념이 모자라서 개념형 모의고사 이거 이제 개념형 문제를 거의 7분 안에 풀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시간 딱 재놓고 빠르고 정확하게 실수 안 하게 하는 연습을 이 교재로 많이 했었고, 올바원이랑 이제 개념형 모의고사 이 두 가지는 제가 두 개를 사서 두 번 정도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저 그 개념형 모의고사 제가 진짜 좋았던 게, 사실 시중에 모의고사 형식으로 된 문제집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개념만 모아져 있는 문제집 그런 게 많지 않아가지고 스킬들 공부할 때 이제 슬슬 개념이 잊혀져 가잖아요. 그럴 때 한 번씩 그 빨리 푸는 거 체화시키기에 되게 좋았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백호쌤 강좌 교재는 부록이 되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3개화하는 경우에는 본교재, 문제편, 서브노트, 숙제교재로, 상크스의 경우에는 스킬편, 문제편, 미니 스킬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소식, 굿뉴스. 굿뉴스. 기존 여름식이 문제풀이 강좌였던 올바원 교재 부족으로 제공하던 개념형 모의고사 있죠. 오늘부터는 상크스에서 부교재도 빠르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거 그거 해주세요. 품절 임박 뭐 이런 거. 단돈 19,900원.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백호쌤 수강평들을 읽어보려고 모였잖아요. 백호쌤이 저희에게 영상편지를 남겨주셨다고 해요. 오, 우리, 진짜요? 우리한테요. 진짜 우리 성덕. 그래서 한번 그 영상편지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호입니다.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멋진 대학 합격한 나가. 학생들이에요. 작년 수강생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학생들 정말 너무 잘했어요. 최고의 대학, 최고의 학과 들어가서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대학교 가서도 이 대학생, 멋진 대학생을 하시고 나중에 훌륭한 의사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이 진행을 맡게 된 UD라고 하는 그 사회자의 얘기 듣기로는 연고TV에서 아주 최고로 말 잘하고 아주 외모가 뛰어난 그런 진행자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 좋네요.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오, 진짜. 와, 저 이거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수강평 다 읽고 선생님 영상편지까지 한번 봤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많이 떨렸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자연스러운 제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많아서 고 선생님 강좌를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사실 이 수강평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다양한 생각을 듣고 내 생각도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앞으로 수능을 응시할 여러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나랑 안 맞는 부분 뭐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불만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수강평에 좋은 얘기만 남길 수는 없잖아요. 이제 베테랑 쌤들도 수강평을 통해서 수강생들이 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 뭐 보완해야 될 점은 어떤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걸 다 읽어보신다고 해요.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백호쌤에게 그리고 앞으로도 백호쌤의 강의를 들을 수많은 수강생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거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백호쌤 강좌를 수강하시는 모든 수강생분들 올해 모평 수능 다 1등급 받기를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백호쌤 강의를 수강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마음껏 고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수강평을 작성해보세요. 백호쌤 애정해요. 학생들한테도 좀 말씀드립니다. 위에 학생들 대담하는 거 이렇게 얘기 들으면 의욕이 막 생기죠.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 갈 거야, 좋은 대학 갈 거야 이런 생각이 많이 생길 텐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요. 충분한 시간 남았으니까 열심히 하시고 특히 아픔이 있어서 재수하는 친구들도 더욱 힘을 드립니다. 지금 아주 열심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수능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 저도 지금 강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열심히 앞으로 나가면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여러분들 화이팅!